준비도 대놓고 하고 마음 준비하시고요. 끝까지 같이 놀아줄 수 있죠? 어? 물 좀 마시고 싶은데?
Yeah.
옷에 컴플렉스 이렇게 달라고. 너무 사지고 진정히 드리워진 메모리 너와의 나
말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까 봐 또 그렇고 하지만 오늘 한번 적당한 선에서 이러면서 길어지고 있죠. 언제부터 앉기 시작했어.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아무래도 길 예정이니까. 원래 는 사실 항상 콘서트 하기 전에 대부분의 콘서트에서 소감을 약간은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근데 사실 이번에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서 우선은 저희가 또 재계약을 하게 돼서 하는 첫 번째 콘서트인데요. 되게 데뷔 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막 같은 동료, 동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언제 7년이 되겠냐. 그 아직 딱
먼 얘기다.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내가 사랑하는 멤버들과 재계약 이야기를 나누고 또 회사와도 나누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, 되게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, 나의 꿈은 뭔가, 그런 거를 정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나는 뭐야? 조용히 할까요? 터질 것 같아서.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진짜 이렇게 이걸 잊을 수 없겠더라고요. 그냥 딱 이 모습이었어요. 제가 항상 보고 싶었던 게 이 앵콜 때 나와서 저희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원스들이나 저희는 노래를 하고 있고 원스들은 캔디봉을 흔들면서 내가 그 모습을 안 보고 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, 내가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경험인데,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이 활동을 하고 사랑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그냥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지. 근데 자기가 쓴 가사 정말 귀엽다. 슈퍼히어로 어떡해.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많이 우리를, 너를,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내용이 가사인데 채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채영이가 만약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노래가 너무 슬프게 들릴 것 같다고. 근데 저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아 죄송해요. 우리 베이비 슈퍼히어로 아 이거 오랜만이다. 사랑해 이거 아, 사랑해 얘기 들으니까 기분도 좋네. 너무 울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뭔가 무대에 9명이 딱 서서 노래를 부를 때 되게 뭔가 되게 벅찼던 것 같아요. 되게 행복함으로 벅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9명으로 이 무대에 설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트와이스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. 뭔가 제가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작사를 하면서. 근데 옛날에는 가사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가사를 내가 쓸 수 있을까? 생각을 했는데 내가 쓴 곡이 콘서트에 흘러나오니까 이게 더 감정이 그렇지 맞아. 그랬지. 기분 좋았지. 감동적이었지. 네. 아 창피해.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어머니 같이 울고 계실 거야. 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제 선생님이랑 식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빠 아 그리고 트와이스 아빠 제디 제디님 감사드리고 아무튼 나 오늘 안 울라 그랬는데 실패. 저희 멤버들이 정말 많이 곁에서 응원 많이 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멤버들한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어디가?
그렇다고요. 우리가 또 했어! 지금 다현이 없지만 아우면 또 했어! 다현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도 빨리 가서 국물 딱 구워. 정말 다해. 다해. 다했어. 널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정말 진지하고 감동적이었던 소감을 끝으로 포토타임을 한번 가도록 합니다. 캔디봉, 무디봉 이제 네. 번쩍 들 시간이에요. 새로운 캔디봉 번쩍 들고 예쁘게 포즈 취해주세요. 이거 있어요? 우리 레디투비 투아이 사는 사진 찍을까? 그래. 화이팅!
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. 너무 고마워요. 진짜 고마워. 나 너무 행복해서 지금 나는 거야. 내일 있으면 또. 야, 울리는 거야. 어차피 내일도 오잖아. 나좀 많이 기다려야 된대. 콘서트 나 퇴근하는 거.